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김시윤 팀장님은 비욘드 차이나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뒤에 또 힌트가 나오긴 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판매가 잘 되고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화장품 주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섹터 하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종목별로 옥석가리비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 볼 수 있는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 소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종목별 장세가 흘러가고 있고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우려도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된다면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때까지 이슈의 연속성이 조금 더 붙어갈 수 있는 쪽이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날만 상한가에 간 화장품 종목만 거의 8개, 9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빨리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화장품 섹터가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경적이 다가올수록 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 외의 지역, 일본이라든지 미국 이쪽에서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K뷰티 같은 경우 뭐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뭐 색조도 굉장히 잘 뽑습니다. 화장품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쪽을 보면 프랑스를 누르고 우리나라 기가 1등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어제 나왔던 내용이 화장품 수익 국 쪽에서 한국 점유율이 20.1%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3, 4개월 전쯤에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그때는 프랑스와의 점유율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의 포인트가 4%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네.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뭐 스킨케어라든지 선크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기 위해선 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좀 허가를 받거나 혹은 공장이 있는 ODM, OEM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나 혹은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화장품 쪽이 잘 나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ODM 업종은 계속 꾸준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본다면 ODM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쪽에 대한 모멘텀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말씀 마지막에 해주신 ODM 쪽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본느라는 종목인데 본느라는 종목이 사실 주가의 탄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고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네. 관련 종목군들, 관련 섹터가 움직였을 때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본느라는 기업이다. 특히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대한 매출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수출 비중에서 미국향이 거의 80%에 육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점이 펜디 뷰티 쪽에서의 수주를 받고 있다는 점. 펜디 뷰티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인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안나가 만든 브랜드인데 레어 뷰티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세레나 네. 고메즈가 만든 브랜드로 아시는데 그 브랜드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픽시 같은 경우도 베스트셀러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특히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앞으로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색조 ODM 쪽에서 강점이 있고 특히 미국
인디 브랜드에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본느라는 기업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느라는 종목을 소개해주셨어요. 오늘도 상승 탄력 꽤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두 번째로 VT라는 종목을 네. 가지고 왔는데 일본 쪽에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본에 대한 미국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이 기업에서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은 게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입소문에서 시작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접수하고 뭐 돈키호테라든지 세븐일레븐 채널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같은 경우도 2분기 호실적을 나타냈는데 3분기 채널을 확장을 하고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더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네.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요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심리가 또 움직이는 친구가 또 잘 움직여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5일선을 중심으로 네.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VT까지 뭐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을 두 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욘드 차이나 화장품 쪽에서도 우리가 좀 중국 이외 쪽을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키워드로 주셨는데 이 키워드에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화장품 관련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CTK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장품 플랫폼 업체이고요. 이 CTK 클립을 통해서 이 크리에이션 플랫폼인데 이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콘텐츠 기획이나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포뮬라, 패키지 개발, 마케팅, 생산 검수, 물류까지 모든 단계를 이 턴키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매출이 90% 이상이 지금 북미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 매출에 대한 영향력이 리스크가 크게 없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하지만 네.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올 1분기,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다시금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고 작년에 한 6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다시 1000억대 이상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자산 대비 부채가 상당히 낮고 현금성 보유 자산이 212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부채 총계가 3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그리고 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약간 이제 중장기 형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골라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지만 갑자기 2시에 급등을 했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정 부분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안전한 평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상태로 단기적인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최소한 한 6,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인 시세는 한 6,500원,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8,000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TK까지 이렇게 화장품 관련 또 플랫폼 관련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